스님들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참된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 시간 지대방 산책입니다.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삶의 발자취를 짚어보고 있는 분은 바로 한엄 스님이신데요. 깨달음을 얻으신 과정, 이제 1차 대오, 2차 대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예. 그 과정이 13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3차 개오, 쉽게 말해서 명산의 우두암에서 불을 지피다가 개오를 했잖아요. 오도송이 분명히 깨친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 오도송을 통해서 인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나는 오도송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소개하고 하나는 빠뜨렸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한암 스님의 오도송. 마을의 삽살개는 항상 객을 의심해 어지를 짓고 선세는 사람들을 비웃듯 지적이네. 만고의 변함없는 마음의 완전한 달빛 강명, 일조의 세간풍을 모두 쓸어버리네. 요런 자, 그, 오도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3차 개오를 하는 과정에서, 3차 개오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경전이라든가 어록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1차 개오를 할 때는, 수도하면서 할 때는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응? 그 다음에 2차 개오를 해인사에서 할 때는 전등록을 보다가 또 전등록 소녀 속에서 그 다음에 조당집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보다가 강원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선방에 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한암 스님은 선을 이주로 공부를 했지만은 교를 어록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 점수를 했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암 스님의 공부 지도 방법은 전선 후교죠.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강원이나 승가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경을 보고 그 다음에 발심해서 선방에 가는데 한암 스님은 공부 방법이 분명히 달랐어요. 전선 후교. 그러니까 선을 하면서 교를 본 거예요. 그 부분이 요즘 우리 강원이라든가 승가대의 공부 방법하고 조금 다른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선해서 딱 공부에 힘을 얻어가지고 경을 본다든가 어록을 봤을 때 부처님의 초사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한암 선사의 전선 후교의 공부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다면 3차 개오 하신 이후에는 어떤 또 과정을 밟으셨나요? 그러니까 3차 개오를 우두하면서 했단 말이요. 하고 8년간이 공백기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보림으로 보죠. 보림 기간을 8년 동안. 그래서 육조해능 스님도 보림 기간이 있었고 사냥꾼으로 이렇게 다니고 그다음에 인천 용화사의 송담 스님도 오랫동안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림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보림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금강산 지장암에 나오셨는데 그때 건봉사 만일선언이 개헌돼요. 건봉사에. 그때 그 건봉사의 주지가 이대련 스님인데 이 대련 스님이 한암 스님을 만일선언 조실로 이렇게 추대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안거를 이렇게 사는데, 그때 당시 그 열중, 지금 같은 입승이라고 하죠. 그 입승이 이름이 누구냐면 이력 스님인데, 이 결제 중에 두 분이 그 이력 스님이 한암 스님한테 묻고, 한암 스님이 대답하고, 이것이 이제 선문답 21조라고 합니다. 선문답 21조. 21가지를 묻고 답은 건데 이것이 이제 한암 선사의 선수행 과정을 가장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비중 있는 그 문건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참선은 자신의 자성을 깨치는 것이다.
이것이 프린트본으로 나왔는데 하남선사의 최초의 하남선사 법어집이죠. 그러니까 선문답 21조가 프린트본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하남선사의 최초의 법어집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봉사 조실로 추대가 되셨는데 네. 이어서 봉은사로 또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봉은사로 가지요. 예, 봉은 이제 여기에서 이 하남 스님께서 봉은사로 가기 전에 나름대로 경어 스님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남은 경어의 법을 이었지만은 법을 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행실은 달랐어요. 경어 선사는 깨달음이라는 주관에 매몰되어 계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경어 선사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하남은 경어 문제를 해소할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이 주로 활동했던 일제 강점기는 일본 불교 영향으로 대처와 육식이 일반화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남선사의 삶은 부처님의 삶, 보조국사의 삶, 육조해능 스님의 삶과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선을 하더라도 하남스님 생각은 선을 하더라도 개와 선과 개가 일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실제로 선개 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남스님은 청정한 한국 불교의 독신 출가의 전통을 지키고 경여선사의 계율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사실 저희가 하남 스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수행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의 어떤 표상이 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행자의 표본이고 표상이고 모범이고. 그리고 경여 스님은 무행을 했지만은 깨달음은 배우되 행실을 배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여 스님을 가장 신뢰를 했지만은 계율 문제에 경여 스님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본인은 더 여법하게 청정하게 살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하남선사는 48세 때 그때가 1923년도 그 당시 경기도 강주가 강남 봉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구 삼성동이지만 그때는 경기도 강주군이란 말이야. 그때 당시 주지가 누구냐면 김상숙이라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이 판전선을 조실로 하남 스님을 초대를 합니다. 판전이라고 있죠, 봉사에. 네. 그래서 23년부터 25년까지 봉은사에서 조실로 계시면서 당대 최고 학성인 석전 박한영 필두로 6당 최남선, 2창 오세창, 2당 정인보, 공명 변영만 등과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면서 하남선사의 수행과 법력 명망이 서울 장안에 퍼집니다. 만나본 사람마다 하남스님의 법력, 수행력, 청정가풍이 매혹이 돼요. 그래서 하남스님이 굉장히 알려집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 스님께서 계실 때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스님께서 자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죠. 자비 원력보살을 보여주셨죠. 그때가 1925년도 울축년이죠. 울축년. 그때 봉은사가 이제 김상숙이라는 주지 스님에서 나청호라는 스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때가 1925년도인데 여름에 서울 경기를 비롯한 한반도가 대홍수 난이 납니다. 그때 하남 선사가 조실 스님이 나창호 스님께 지시를 해요. 주제에게 지시하여 인명 구제를 하는데 1인당 10원에 사람을 한 명 구제하면은 한 사람을 구제하면 10원이라는 상금을 내 가지고 주라고 하면서 그때 총 788명을 구출해요. 그러고 봉은사에서 다 숙식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남선사는 서울 장안에서 할불, 생불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청호 주지스님께서는 30본사 주지들이 수혜 공덕비를 세워주고 송덕문을 발표했습니다.
하기는 안 했는데 보문사 입구에 지금도 공덕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에 구제하신 그 공덕을 기리는 예. 비도 세우고 비, 비, 네, 문도 네. 만들고. 저는 하기는 안 했는데 보문사 네.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어떤 자비행 최고의 보살행을 보여주시고서 모대산 월정사로 다시 가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명명이 범력이 휘날릴 때인데 그때 오대산이 굉장히 이계처예요. 그 강릉에 포교당 금천유천이나 포교당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오대산이 상당히 빚더미에 이렇게 쌓이게 됐네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오대산에 뭐 월정사, 상원사, 보궁까지 또 산림까지 산까지 다 토지가 그때 은행에 이렇게 잡히게 돼요. 그때 그 이종옥 스님, 지암 스님이라고 하죠. 이종옥 스님이 당대 할불살불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해남 스님을 찾아와서 오대산에 오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행자가 이름 날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수행자의 그 본 고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게 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해남 스님께서 몸이 좀 병약하고 약했고. 아, 네. 네. 그 다음에 오대산이 통도사와 더불어 자장율사의 율정신이 살아있는 도량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월정사라고 가게 된 이유가 몸도 약했지만은 자장율사의 율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상원사에서 후학을 제도 양성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찰도 못 가는데 방송으로 지범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하신 박순선 불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지범 스님께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대방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